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홍록기 연구원 오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외신 두 가지 볼 텐데, 네. 외신에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가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와 또 일본 간의 이슈죠. 네. 예. 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까? 우선 첫 번째 외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ens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s rising, and it looks set to drag down trade. 자, 일본과 한국 간의 이 계속되는 이 이제는 무역 전쟁으로 가고 있죠. 네. 전쟁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뭐 수출 안 한다. 네. 그러면 또 오늘은 또 민간 쪽으로는 수출 계속 허가한다. 뭐 이런 보도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발 약간 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작정 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과거사,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무역 쪽으로 들고 나오니까 이게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그쵸. 또 이렇게 되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미국뿐만이 아니겠죠. 뭐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또 기대도 만들어지고요. 결국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의 IT 섹터,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 업종에 대한 관심, 클라우드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 등등 뭐 AI, 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일 앞둬놓고 네. 또 한번 흔들었다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단기간에 단기간이라기 말하는 것은 뭐 7월 안에 또 내지 뭐 8월쯤 되면 최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의 IT 섹터들이 한번 또 반등을 하는 주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을 이제 본인의 재선에 관련해서도 약간 힘을 싣는 도구로 활용을 한 것처럼 이제 아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이 가운데 있어서 이게 더 번지게 된다면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부디 좀 빨리 이런 불협화음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외신 이어서 보자면 지금 헤드라인 보니까 신흥국 시장의 환율의 매력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겠습니다. 네. Analysts say some emerging market currencies look appealing as the Fed wait rate cuts. 자,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 드디어 2016년, 2015년 말 이후 2016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폭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90이 깨져 내려오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약세, 약보합세의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이 신흥국 시장이 안 좋았던 것 대비해서 올해는 신흥국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흥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흥국 시장의 최근에 이제 매력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저희 글로벌 시장 속으로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쪽에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지표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록기 의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영원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 내용 네, 좀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제 미 연준이 올해 총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 6월 신규 고용지표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고용자 수가 저번 달에 22만 4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제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지난 며칠간 이제 글로벌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 강도가 일정 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실업률은 그 고용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3.6%, 3.7%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상승,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2%를 하회했습니다. 전체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3.59% 상승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7년 말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미국 개인 소비 GDP 비중은 약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전체 임금 상승률인 3.6%에다가 0.7%를 곱하면은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2.5%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결국 미국 개인이 저축을 늘리지 않고 임금 상승분만큼 소비를 늘린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 초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남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환경이 유지된다면은 최소 2%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장은 어렵더라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다고 판단하며 연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높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는 꼭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이후 만화의 한 차례 인하 혹은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정신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너무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자마자 너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서 네. 금리 인하 횟수를 너무 많이 올려둔 기대감 탓에 이렇게 오히려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P가 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 동결될 것이다. 여기에 또 무게가 실리니까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조정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우리는 고점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번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적어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에도 짚어봤던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M2 증가율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정말 오랜만에 내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도 M2 증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M2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또한 이 M2 증가율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7월 말에 한 번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이고요. 올해 많으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100%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에 한 차례 정도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난 12월에 올린 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결국은 M2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자, M2 증가율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PBR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M2 증가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뭐 보시면 M2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작년 말쯤에서 잡고요.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는 정말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다면 뭐 낮게는 뭐 6%대, 높게는 뭐 8, 9%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2 증가율 상승이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고
성장주의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하고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종이 일어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언제까지? 7월 말 금리 인하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좋겠고요.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도 나스닥은 훨씬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상승장에서 나스닥의 고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11,000포인트는 뚫고 끝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8,000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 상승열이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뭐 금리 이슈든 어떤 여러가지 이슈든 간에 조정이 일어나면 매수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현재 이제 금리 인하에서 이제 동결적으로 넘어간 가운데 또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한 상황에서의 시장의 움직임 향후 전망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유동성이 지금 확대된 가운데 이제 주식 시장 그 외에 이제 금이나 또 가상화폐 쪽으로 최근에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최근 뭐 유가도 계속해서 또 다시 60달러선까지 가까이 올라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800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게 넘기도 했어요. 지금 다시 1500만 원대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관련된 좀 대체화폐의 개념, 이런 투자 계속해서 좀 매력도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져요. 지금도 여전히 매력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유동성이 늘어나면 전통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또한 달러 약세 역시 이제 유동성 확대 일조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표적인 원자재 상품인 이제 유가 선물 가격이 역사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존재를 고려하고 또한 석유 수요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예전만치 크지 않을 거라는 걸 고려하면은 향후 유가는 50에서 65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좀 대체화폐 투자처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거래가 활발하게 유지되면서 변동성도 높지만 상승폭도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이미 저점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상황을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제한될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격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실용성이 상존하는 저금리 시대에서 단기간 급락 시나리오보다는 안정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이 또 워낙에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완만한 상승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달러의 움직임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좀 안정화를 찾나 싶었는데, 이렇다 할 얘기가 뭔가 악재만 터지면 다시금 좀 달러화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의 달러화의 방향, 그리고 연관해서 신흥국 시장의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 달러 움직임과 그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을 놓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달러가 큰 폭으로 강세 주기가 나타났었죠. 바닥은 뭐 88 수준에서 높게는 거의 뭐 98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이 달러 강세 구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흥국 시장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흥국 시장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같은 구간에 2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흥국 시장이 다 그랬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특히 가장 많이 빠졌던, 물론 무역 전쟁 이슈도 있었지만 뭐 그 이외에도 달러 강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MSCI 신흥국 시장 자체가 어쨌든 상승했다가 하락, 다시 또 상승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달러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실질적으로는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처음 시사했지 않습니까? 미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강세로 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약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또 다시 달러가 강세를 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결국은 약세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크게 절하가 된다 하더라도 바닥 수준이 아마 94, 뭐 93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 약보합세라든지 약간의 약세만 일어나도 신흥국 시장이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면 계속 중국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여쭤오시면 저희는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은 당연히 멕시코나 브라질, 러시아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멕시코의 맥스볼 지수의 상승 여력이 지금 35%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브라질의 상승 여력은 33.1%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베스파 지수죠. 또한 러시아의 미섹스 지수의 상승폭은 33%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상승폭은 다른 아시아 신흥국보다 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 무역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신흥국들이 좀 더 나은 편, 또한 무역 협상이 타결된 멕시코 같은 게 더 나은 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 ETF를 사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멕시코 지수 추종이 EWW가 대표적이고요. 브라질 추종 ETF가 EWZ, 그 다음에 러시아 추종 ETF가 RSX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 무역 이슈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이죠. 그렇죠. 예, 중국, 그 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 예, 계속 이 동북아시아 쪽에 관련돼서의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국 시장이 매력도가 있는데 아마도 투자처는 이런 타 아시아 지역. 예, 그래서 뭐 유럽 쪽이나 남미나 멕시코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약세, 신흥국 시장 매수, 그렇지만 타 아시아 지역 쪽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멕시코와 또 브라질, 러시아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관련된 ETF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을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동원 이사,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